안녕하세요. 띠우띠우 미미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늘도 여전히 미스트롯2에 대한 열기가 활활 타오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마음속에 지인 더욱더 예뻐진 얼굴로 미스트롯2 재도전프로 도전한 김우영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1994년 28살. 어릴 때 KBS 합창단으로 활동했으며 학력은 중앙대 음악과 출신으로 송가인 씨의 동문 후배라고 합니다. 미스트롯1 때 본선에서 정말 좋았네를 부르고 첫 소절 사랑 그 사랑이 나오자마자 마스터들을 깜짝 놀라게 한 참가자였는데요. 본선 1차 팀 미션 때 자체 볼륨 컨트롤에 대해 지적을 받으며 아쉽게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떡볶이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라고 소개한 김우영씨는 조기 탈락해 아쉬움을 안고 2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미스트롯2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라스트 싱어에서 5명이 겨루는 최종 라운드에 진출해 뜨거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른 참가들과 달리 트로트 꺾기 창법, 간드러지는 가창력, 트로트에 특화된 남다른 개성을 보여주면서 기획사 드림비 엔터테인먼트와 계약도 했습니다. 미스트롯1보다 살짝 달라진 얼굴이지만 훨씬 예뻐진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예쁘게 코도 하시고 얼굴의 자신감도 붙어 오히려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김우영 씨는 코끝 세우고 이번에 다시 도전한 직장부 비조였던 김우영이라고 자신감 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자 이찬원 씨는 이분 너무 뵙고 싶었다. 전통 트로트를 잘하는 분인데 일찍 떨어져서 아쉬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김우영 씨는 미스트롯1에서 송가인 씨가 불렀던 용두산 엘리지를 불렀습니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미스트롯1 때 부르고 싶었는데 탈락해서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며 노래를 부르는데요. 첫 소절을 시작하자 심사위원들의 감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고 저도 보면서 너무 잘하는 분이라 미스트롯1 때 불렀던 노래도 찾아보고 김우영 씨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들도 극찬을 했습니다. 김준서 마스터님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고 화가 났다. 예성을 지금까지 봐온 사람으로서 내 마음속에 진인 것 같다. 박선주 마스터님은 재도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본인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감 있게 멋지고 완성도 있게 노래를 하셨다는 거에 박수 쳐드리고 싶다. 저도 제 마음속에 진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송가인 씨가 부른 용두산 엘리지도 매력있지만 김우영 씨가 부른 용두산 엘리지도 완전 몰입하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음 무대에서 좋은 선곡으로 쭉쭉쭉 결승까지 올라가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